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자, 복잡한 전국에 묻혀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AI 문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만 300만 마리가 살 처분되거나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이는 경기 지역에서 기르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0마리 중에 한 마리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게 불과 3주도 안 돼서 발생한 일이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6개월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이 24절기 중에 21번째 절기인 대설이죠. 말 그대로 눈이 많이 온다는 뜻입니다. 광미영 씨가 겨울철 상수도 동파를 막기 위해서 복구 대책반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휴일 없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더 추워지기 전에 대개 상수도 얼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잭슨5의 I want you back 띄워드리면서 2016년 12월 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투데이 포커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심지어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송창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교수님 나오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AI 말입니다. 그 원인이 네. 지금까지 발생했던 AI와는 조금 다르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현재 중국에서 H5N6가 이제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그 오리 농장, 재래시장에서 그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타입인데, 예.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고요. 으흠. 이 바이러스가 이제 그 철새를 통해서 국내 유입돼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인체 감염으로 중국에서 사망자까지 나온 이번 H5N6형 바이러스. 이번 AI가 발생한 지 벌써 20일이 넘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예. 묻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계속 확산하고 예. 있잖아요, 이게. 예. 예, 확산 속도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 빠른 편입니까? 좀 빠른 편입니다. 그, 이 바이러스가 그 해남에서 처음 발생이 됐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발생 건수는 현재 한 23주 동안 한 26건이 확진이 됐는데, 예. 사실 이 발생 건수보다는 실제 감염 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상당히 빠른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바이러스가 이른바 서해안 벨트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주로 지금은 네. 어떤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그 경기도하고 충북 지역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지만, 예. 경기도에서 이제 그 포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그 충북도에서는 이제 그 음성이라든지 이런 진천, 이런 지역에 집중돼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이번 패턴에서는 이제 유경오리도 많이 감염되고 있지만 이제 대형 만식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 현재 대형 산란계 농장들이 이제 전북하고 경북 지역에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북이나 경북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이제 그들 지역까지 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유경오리뿐 아니라 산란계 농장에서도 지금 걱정들이 많을 텐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이 크게 봤을 때 2010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 아니었습니까? 그때와 이 발생 건수를 보고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수치로도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2010년도에는 이제 5개월 동안 발생해서 예. 그때는 한 54건인가 발생한 걸 기억하고요. 2014년도에는 이제 그 18개월 동안 그 발생하다가 끝쳤다가 반복했는데 예. 그때 거의 뭐 390몇 건을 발생했는데 현재 발생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패턴은 2014년도 패스턴과 비슷하지만 발생 농가수로 본다 그러면 2014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 되고. 예. 특히 올해는 이제 유경오리보다도 이 대형 산란계 농장에서 더 발생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생에 대한 추이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간이 3주밖에 안 됐는데 경기 지역은 지금 역대 최고로 살처분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자,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는 2014년에 H5N8형 바이러스 전파 원인하고 경로 등을 연구팀과 밝혀서 그게 또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네. H5N8형하고 이번에 네. H5N6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H5N8형은 그 닭하고 오리에 대해서 더 병원성이 좀 낮아서 오히려 닭도 좀 늦게 그 폐사가 발견되고 예. 오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사를 유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AI가 감염됐던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더 확산의 어떤 요인으로 오히려 거꾸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번 H5N6 바이러스는 그 닭하고 오리에 대해서 병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또 이번 또 그 닭에서는 닭과 오리에서는 또 공기 전파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파 속도가 빠르고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인체감염에 대한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예. 병원성이 높다는 것이 오리나 닭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건가요? 이 바이러스는 물론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예. 그 닭에 감염되면 이제 닭은 모두 100% 폐사를 하게 돼 있는데 2014년에 들어왔던 H5N8 바이러스보다는 닭과 오리에 대해서 훨씬 병원성이 높은 그런 그 바이러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오리가 그렇게 취약한데 소독약품이나 예방주사 같은 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예방약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을 쓰지 않고 있고요. 그래요. 소독을 이제 일선에서 하고 이 소독이라는 것이 이제 우선 그 뭐 차량이라든지 사람의 신발이라든지 우선 발화에나 차량에 묻어 있는 흙이나 진흙 같은 것을 뭐 털어내고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 소독제는 그 잘 적용하고 있지만 어떤 이런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농장에 유입되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그 이번 바이러스 매개로 철새가 날아오면서 예, 바이러스를 옮겼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일각에서는 철새 날아오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의 핵심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방역 정책은 지금 이제 2차 확산을 막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그래서 확산, 예. 예, 전국적으로 이제 그 스탠스일이라 그래서 축산과 관련된 차량을 이제 뭐 하루 동안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발생 농가에서 이제 그 분변, 발생한 분변이 이제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감염된 닭이나 오리가 있으면 이것을 그 다른 도, 인접도로 이제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은 모두 이제 그 뭐 철새에 의해서 일어나는 산발적 발생에 이어서 그 오리 농장에서 오리 농장으로 닭 농장에서 닭 농장으로 그 이런 어떤 농장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정부는 2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단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늘어나는 것 다른 농가에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AI 네. 사태에 제대로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산란계에서 그 퍼지는 그 양상은 좀 약간 다른데. 예. 산란계는 이제 그 계란, 산란계 특성이 계란을 이제 매일 그 바깥으로 이제 실어 날아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농장으로 들어오는 트럭의 그 출입 횟수가 상당히 다른 축종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계란이라는 것은 또 이런 또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유경오리보다는 오히려 이런 산란계에서의 그 발생 전파 확률이 훨씬 높아서 그 부분에 주력하고 있고, 현재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는 보통 한 농장에 한 만 마리에서 2만 마리 정도 키우는데, 예. 산란계 같은 경우는 한 농장에서 뭐 40만 수, 막 많게는 뭐 70만 수까지 키우는데, 산란계 농장이 발생이 확인되게 되면, 근데 그 산란계 뭐 살처분 해야 되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살처분에 걸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 산란계가 전파 요인으로 주요 작용하게 되면 대량 전파에 대한 부분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육하는 농장보다는 이런 산란계 농장 알을 낳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곳에서 2차 확산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예전에는 그
그 바이러스가 국내에 잠복해 있다가 그게 점차 퍼지면서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철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최초의 발생 방법을 아예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이 중국이 지금 이제 그 지난주에 중국 그 재래시장 특히 오래농장에서 유해하고 있는 H5N6가 얼마큼 다양하게 있다는 걸 저기 발표를 했는데요. 예. 현재 그 이 국내에 들어온 H5N6가 34개의 이제 그 하위 그룹으로 이제 재분류가 되고 있다고 될 만큼 예. 중국에서는 H5N6가 오리농장에서 굉장히 이제 그 많이 변이가 되고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오리농장에서 이 철새들이 감염이 되고요. 이 중국에서 감염된 철새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AI가 감염된 철새가 우리나라로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다만 이제 철새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바이러스가 오염된 그 분변을 여기저기 이제 흩어놓다고 하더라도 결국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과 차량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농장에 들어오는 사람과 차량을 잘 관리만 하면 사실 발생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실제로 농가에서 그런 것을 잘 하는 농가도 있지만 일부 잘 하지 못하는 농가에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차량에 대한 부분에서 집중 차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철새 분변 말인데요. 분변이 예. 제대로 세척하기가 사실 소독약 그냥 끼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예. 예, 예.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할 실효성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제대로 이 소독약 끼얹기만 해서는 방역이 안 될 거라는 불만이 많거든요. 이 소독약은 뭐 예. 전 세계 어떤 소독약이라도 분변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그 침투해서 없앨 수 있는 그 소독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에 보게 되면 농장에 들어오는 차의 바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라든지 예. 우선은 물로 세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분변을 일단 떡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퀴나 신발에 묻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소독제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선 농가에서는 이런 세척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어서 예. 그냥 소독제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소독제 뿌리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앞서서 교수님이 그 정부가 뭐 2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농가가 제대로 그 방역 소독을 하고 잘 막아서 확산을 방지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불만 많습니다. 들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반복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보상금을 줄여나가고 또 철새를 막으려고 뭐 매번 돔을 씌울 수도 없고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상금 문제도 그렇고요. 정부하고 네. 지자체에서 정부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고 지자체는 뭐 그 농가에다가 떠넘기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시스템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매년 이제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철새가 그, AI 바이러스 갖고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요. 예. 우리나라로 철새가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다 한다면, 매년 발생되는 패턴을 보게 되면, 특정 지역에, 특정 농가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충북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그 중에서 이제 금성 진천 지역이, 그 다음에 파주, 그 다음에 포천, 이런 지역들은 늘 발생을 하는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2014년도 발생 패턴을 보고, 이들 지역을 좀 특별히 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든지, 아니면, 처음 발생한 농가나, 아니면, 발생이 돼서, 옆집에서 발생이 돼서, 그냥, 억울하게 살처분을 받아야 되는 농가, 이런 농가들은, 100% 이상 그 살처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통계를 보게 되면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들이 있죠. 예. 이런 농가들은 어떤 방역에 대한 부분이 좀 그, 취약하다는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농가가, 이번 올해, 만약에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발생의 패턴을 좀 늦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전히 이 지역이나,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농가가 여전히 닭이나 오리를 키우고 있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또 발생하고 사실 이런 것이 몇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런 확산의 속도는 좀 늦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전문가로서 뭐 교육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시설, 제도? 우선 시설도 중요하지만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런 위험 지역에 속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냥 문서로
수도권만 소독을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소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대부분 농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근로자를 소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문서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선에 가서 직접 소독을 잘 하는지 소독 전에 세척을 하는지 이런 것을 잘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도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역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방역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이렇게 해라라는 SOP만 전달할 것이 아니고 어떤 방역을 전문하는 어떤 그런 인력을 좀 양성해서 이렇게 잘 매번 반복되는 어떤 농장의 경우에는 좀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좀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송창선 교수였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 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자, 오늘 2일차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가 잠시 뒤 10시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어제 대기업 총수들에 이어서 오늘은 최순실 씨와 연관된 핵심 인물들이 출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도착한 인물들을 정리해보면요. 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그리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그리고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이렇게 왔고요. 이어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회에 도착하면서 국정조사장에서 다 말씀드리겠다, 참담하다, 자성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짧게 심경을 밝혔고요. 이어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 국장, 또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 이어서 김재열 제1기획 사장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묵묵부답이었고요. 짧게 뭐 준비된 내용을 성실히 답하겠다, 아는 걸 잘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최순실 씨를 포함한 최순실 씨의 일가, 그리고 우병우, 안종범, 그리고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런 인물들은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밝혔고요. 실제로 오늘 불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핵심 내용이 나오겠느냐는 좀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한 명 빼먹었네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출석 예정이고요. 김용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담긴 김 전 비서실장 관련 내용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어떤 내용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는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 서울시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의 백광진 재생기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울을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겠다. 그렇죠? 네.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재생,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랄까요? 그런 거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서울시에서 판단한 도시재생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보편화된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도시는 부수고 다시 세울 대상이 아닌 그동안 켜켜이 쌓인 삶과 골격을 존중하며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제에서 저희가 그 재생의 키워드라면 무엇보다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문화 자산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일련의 과정이 재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 이제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뭐 단기간의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고 서울 시민의 삶이 이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고 뭐 역사나 문화를 융합하는 일련의 재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추진된 지 2년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저희가 그 이제 15년도 1월에 도시재생본부라는 전담 조직을 출범시켜가지고 13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한 200개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주민 역량을 강화시켰고 14개소의 앵커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10개소의 현장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창동 3개 지역의 플랫폼 창동 61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문화활동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평 자동차산업 복합단지를 착공을 했고요. 창신숭인 백남중 기념관 착공 등 이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그 70, 80년대 대한민국과 서울의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세운상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를 이제 창의 제조 산업의 혁신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딱 들어보기만 해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 확보 아니겠습니까? 네.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는 이제 출범한 지 2년 돼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성과들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민 자립조직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다시 지역에 투자해서 도시재생을 지속시키도록 하는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서울시에서는 지원해줄 것이 무엇인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기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문화나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 실행 가능한 사항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행사가 하나 있어요. 연말에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12월 13일이죠. 네. 도시재생 굿마켓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인데 이 행사도 뭐 관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 이제 서울시가 이제 그 지역 공동체 자립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제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지역 그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좀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판매 활동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지역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총 50여 개의 물품을 그 체험하면서 판매하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널리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뭐 우수 제품 패션쇼라든지 중고차 경매, 그다음에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타임 세일, 그 뭐 연 만들기 체험 등 이게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판매도 판매지만 제품의 그 상품성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도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역 생산품을
좀 시민들에게 팔고 또 그런 팔기 위한 교육과 시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실질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건 네, 어떤가요? 그런데 이제 뭐 단순하게 물품을 판매하고 전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줘서 그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몇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마케팅 상담관을 운영해가지고 전문가와 1대1로 상품의 브랜딩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판촉 활동 등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제품을 어떻게 전시해야 구매력이 높아지는지 현장에서 즉석으로 시연하고 평가해 본 자리도 마련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블로그 또는 요즘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런 방법들에서도 한번 교육을 해주고 실제로 시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예, 제품 만들고 또 팔려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예. 지역 공동체 자립을 위해서 팀장님이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백광진 재생기반 팀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인터뷰 도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오늘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엄청난 취재진 인파에 끼어서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뭐 한마디라도 해줄 것을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역시 묵묵부답으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청문회 1일차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졌는데 오늘 청문회는 최순실 일가 또 우병우, 안종범 전 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들어서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많은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고요. 잠시 뒤 10시부터는 YTN 라디오를 통해서 청문회 내용 생중계로 모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YES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죠. YTN 취재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경기도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중소기업에게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홍을 얻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그 창업 초기 그 업체들은 그 구매자들에게 보여줄 시제품을 만드는데도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예. 아, 이런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경기도와 안산시 또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안산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마이크로 팩토리를 차렸습니다. 예. 바로 이곳에서 그 3D 프린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그 짧은 시간에 시제품 제작과 또 그 소량의 그 제품을 생산해 주는데요. 중소기업과 그 창업 초기 업체 가운데 특히 그 수출용 시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에게 그 우선 지원합니다. 아주 적은 그 비용으로 그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그 지자체가 4억 원을 그 투자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현재 그 여러 기업이 시제품을 만들고 있고 또 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관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소기업의 까다로운 환경관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점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가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그 운영하는데 예. 그 이곳이 바로 그런 일을 해줍니다. 중소기업이 그 환경관리를 하면서 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이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기술적인 문제들을 그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나 그 도금 등 폐수가 다량으로 그 발생한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한 업체의 경우에는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때문에 굴치를 썩었는데 바로 이 그 지원단의 도움으로 유증기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장치까지 그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덕분에 그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연간 그 1억 원 이상의 그 수익도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은 지난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1200여 업체가 이 기술단의 도움을 받았고, 이래서 그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또 경영도 돕는, 뭐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에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청년 못지않게 중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또 일할 사람이 없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 경기도의 수요자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인데, 효과가 좋다면서요? 네, 그 경기도의 그 수요자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는 그 스펙보다 직무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채용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그 처음 도입했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을 국가가 그 산업 부문과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예. 경기도는 이 사업에 참여한 그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 분석을 실시해서 채용 빈도가 높은 10개 직무를 선정하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 10개 직무와 관련한 직무 능력 표준 과정을 54시간 이수하게 한 뒤 구인 업체와 그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예. 올해 지난달까지 그 이 과정을 이수한 취업 준비생 310명 가운데 200명이 그 업체에 취업했는데요. 무엇보다 업체 측의 그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 취업자들의 실무 능력이 일반 그 취업자보다 높다는 응답이 많고, 예. 조직의 그 적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취업한 뒤 고용 유지 기간도 길어서 일자리 그 미스매치 뭐 이런 그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무작정 취업하거나 그 구인하는 것보다 이처럼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쌓은 뒤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당연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경기도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의 김항무 기자였습니다. 자, 저희가 인터뷰 진행하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온 것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불출석한 인물들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인 오전 10시 30분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조특위위원들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이 인물들에 대한 응답, 질의에 대한 응답을 듣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밝혔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는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안종범, 우병우 전 수석 등 주요 증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상태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10시 반에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정이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속보가 쏟아져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없으시죠? 추후 상황은 저희 YTN 라디오로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잠시 뒤 10시부터 특별 생방송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를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FM 94.5MHz 그리고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으로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